쉬리프 까나페 시작하겠습니다. 쉬리프 까나페는 달걀을 삶아야 되고 새우를 익혀야 되고 토스트를 해야 됩니다. 불을 꽤 많이 쓰기 때문에 쉬리프 까나페는 빨리 불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달걀부터 삶아볼게요. 달걀을 먼저 식혀야 되니까. 달걀이 충분히 잠기는 물을 넣으셔야 돼요. 달걀이 반밖에 안 잠기면은 반숙으로 안 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물을 넉넉하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소금도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초는 지급재료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쉬림프 까나페의 달걀은 노른자가 중앙에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많이 저어요. 근데 지금은 물이 차갑기 때문에 아무리 저어도 계란이 흰자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이론에서 공부하면 달걀 흰자는 60도부터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60도쯤 되면 그때부터 저어주기 시작하시면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물기 없는 빵부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나와야 되니까 4등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경이 4cm가 되게 동그랗게 모양을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비벼 자르시는 게 좋아요. 누르면 빵이 눌려서 단면이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근슬근 비벼서 지름이 약 4cm가 되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랑 다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제는 그 위에 대놓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네 조각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 사이에 가장자리부터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물이 따뜻해진다는 증거이죠. 그럼 이때부터 계란 흰자가 조금씩 익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저어 주시면 돼요. 노른자가 가장자리로 가면은 이걸 나중에 4등분을 잘랐을 때 흰자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숙이 보통 7분이에요. 그럼 흰자는 다 익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7분까지 끓고 나서 7분까지는 열심히 저어주시고, 그 이후로는 저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노른자의 위치는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이 60도부터 끓고 나서 7분까지 열심히 저어주시고, 우리 시험은 완숙으로 내니까요, 끓고 나서 12분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졌는데 계란을, 안 익은 계란을 계속 건드리시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저으면서 달걀이 굴러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잠시 내가 다른 거를 하는 동안에도 노른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한번 굴려놓고 다른 채소 손질해 볼게요. 자, 양파, 당근, 샐러리는 새우 비린내 나지 말라고 넣는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잘라 주셔도 되고 채 썰어 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 채소들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샐러리도 사실 섬유질 제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근도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잘라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큼직큼직하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자,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또 계란 한번 저어 볼게요. 그럼 채소들은 손질을 다 했고요. 새우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새우는 내장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내장이 쭉 이어져 있어요. 여기를 이쑤시개로 콕 찌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위로 이렇게 빼줍니다. 살살 흔들어 가면서요. 콕 찔러주시고, 이렇게 내장 시커먼 거 빼주세요. 자,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불로 줄이고 12분 삶을 겁니다. 시험장에 시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시계 보고 체크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12분 다 삶은 계란은 이제 찬물에 식혀두겠습니다. 이게 식어야지 계란 껍질도 잘 까지고요, 상처도 덜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물에 식혀주시는데, 물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물을 갈아주셔야 돼요.
새우 삶아보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에 보면은 미르뽀아를 넣고 새우를 익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양파, 당근, 샐러리예요. 새우 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처음부터 찬물부터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레몬이 나오는데 레몬은 이렇게 즙을 짜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통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새우는 끓는 물에 넣으셔야지 찬물에 넣으면 이 국물이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야채는 찬물에 넣더라도 새우는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 그 사이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케첩만 올리기도 하는데요. 시험 볼 때 흰후추가 나와요. 그러면 흰후추를 케첩에다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첩은 약 한 큰술에서 한 작은술 정도 들어갑니다. 끓어오르니까 이제 새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껍질째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맛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새우는 오래 익히면 부서지고요. 덜 익으면 떨어집니다. 반드시 익혀는 주셔야 되는데요.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삶아주세요. 저는 새우가 익는 동안 계란을 준비하겠습니다. 새우는 익으면 떠오르는데요. 떠올랐다고 바로 건지면은 가끔 안 익는 경우가 있어요. 떠오르고 한 10초, 20초 정도 놔두시고 맛이 안 빠지게 그대로 이렇게 식혀두시면 되는데 혹시나 오래 익혔으면 찬물에 한번 헹궈서 열을 살짝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토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약한 불로 토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후라이팬에는 아무것도 두르지 않았습니다. 식빵에 각이 좀 안 예쁘면요. 이렇게 옆면을 굴려갖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모양이 예쁘면 그냥 앞뒤만 토스트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빵은 그대로 두면 눅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 위에 아니면 체 위에다가 공기가 통하게 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빵끼리 세워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버터를 발라보겠습니다. 버터를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버터가 다 녹아서 지금처럼 잡기 힘들다면 수저 뒷면을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한 면만 바르면 돼요. 달걀은 커터기 못 쓰고 칼로 자르셔야 되는데 먼저 한번 살짝 잘라볼게요. 슬근슬근 비벼서 식은 다음에 노른자가 아직 없네요. 그럼 이쪽에 노른자가 쏠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4등분을 정확하게 잘 나눠야 되겠어요. 삐뚤지 않게. 자, 이렇게 계란을 저는 포를 떴고요. 자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르면은 노른자가 옆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 뜨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칼을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노른자가 묻어서 다음 게 포가 잘 안 떠져요. 그 다음에 그냥 놔뒀다가 또 노른자가 도마에 그릇에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로 완성 접시에 이렇게 세팅해주세요. 두께 일정하게 칼이 잘 들어야 돼요. 노른자 아주 잘 익었습니다. 칼 한번 닦고 자, 이렇게 잘랐는데 여긴 노른자가 조금 부족하네요. 그럼 뒤쪽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은 새우는 껍질을 까겠습니다. 머리 떼고 다리 쪽부터 해서요. 껍질을 돌려주시면 돼요. 새우는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포를 떠서
이런 모양을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통일감 있게 하시면 훨씬 좋아요. 반을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제 소스 올려볼게요. 빈 공간에 케첩하고 후추 섞어놓은 거 있죠? 조금씩 담아줍니다. 그다음 싱싱하게 담가놓은 파슬리는 위에다가 작게 잘라서 뜯어서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쉬림프 까나페는요, 식빵의 사이즈, 계란의 사이즈가 동일해야 되고 포도 잘 떠야 됩니다. 주인공이 새우인 만큼 새우도 잘 익고 색깔도 선명하게 이쁘게 나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시험 볼 때. 그럼 여기 버터가 있는지, 계란은 잘 삶아졌는지, 노른자가 중앙에 왔는지 체크해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잘 신경 써서 조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림프 까나페 완성되었습니다.